손해보험, 생명보험 사 중에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시집대 전용 보험 상품을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 네, 롯데 심플 일단은 355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자, 일단 3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네, 요 부분인데 이 롯데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고혈압이든 당뇨든 여러 가지 꾸준히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같은 질병, 같은 약물로 치료를 받았으면 추가 재검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355 특정 몇 군데 회사들은요,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약물 치료나 추가 재검사를 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추가 재검사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검사를 받고 원인 진단을 찾고자 하는 행한 건데요. 여기 보면 또, 네, 이거 또 낙서한 것도 지울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검사를 받고 원인 진단을 찾고자 하는 행한 검사,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검사로 포함이 된다. 네. 자, 두 번째에요. 3, 5에서 5. 5는 다들 아시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네. 5년 이내 입원 수술.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요, 예외 질환이 무려 606가지에 대해서 고지만으로 가입이 바로 가능하다. 다음은 5. 3호에서 5죠. 5는 암, 간경화, 심장 판마. 타사 같은 경우는요, 6종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6종. 6종은 뭐죠? 암, 그리고 간경화, 심장 판마,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뇌졸중이 있어요. 뇌졸중 안에는 뭐가 있죠? 뇌출혈과 그 다음에 뇌경색. 네, 뇌경색 있잖아요. 이 모두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3호에서 암, 간경화, 심장판만만 되고요. 나머지는 고지를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롯데 3호 일단은 기준, 인수 기준은요, 요렇게 암, 간경화, 심장 판만만 3대 질환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타사는 모두 다 이 6가지. 네, 그래서 이 3가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유리하다는 거. 디사 같은 경우는 에이즈 백혈병, 물론 에이즈란 백혈병은 흔한 질병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있는 것보다 없는 회사들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그 요 세 가지를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된다. 특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했던 협심증이죠.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3호 가입할 때 일단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롯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두 번째, 뇌동맥류. 타사는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롯데는 355 보험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요, 3호 간편 건강보험에서 간편 경증 예외질환이 대상 포진 포함해서 무려 606가지가 1개월만 지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인수는 간편하게 보험료는 다운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200, 20%만 가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산정 등내 다 1,000만 원씩 넣었는데요. 이 파란색 현대와 DB와 보험료 비교해도 보험료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네, 조금씩.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도하면 롯데는 28,000원, 현대는 4만 원, DB는 8만 원. 무려 여기서 보면 얼마 차이가? 약 2.7배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L사의 보험료와 보장은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따봉! 네. 자, 그리고요, 산정특례 진단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상해 S코드와 선천성 Q코드 이 모든 게 무한반복으로 매년 1회 안으로 보장이 되는 산정특례.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 2천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사 생명은
3천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61세에서 65세까지는 2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갱신, 비갱신,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롯데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고당 이런 게 롯데 유병자로 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혈압, 140, 합병증의 무서운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당뇨. 이게 당뇨가 하나만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당뇨병성 만마병증, 당뇨병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목절단이죠.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당뇨로 인해서 필요한 담보는 바로 M대 수습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롯데의 18대 M대 수습이요, 50세까지는 1000만원, 60세까지는 500만원, DB는 50만원, 현대는 200만원, 메리츠는 이런 식으로, 삼성은 100만원, KB는 200만원, 하지만 롯데는 무려 1000만원까지 아주 파워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2대 혈관 진단비예요. 최대 가입 금액. 롯데는 갱신, 비갱신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A사, B사, C사, D사는 2천만원까지다. 그리고 71세에서 75세까지는 뇌질환, 심장질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혈관질환과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1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타사는 다 200만원, KB는 100만원, 70세가 넘어가면 손해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공격적으로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타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타사 2대 혈관 진단비가 보험 5개 가입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가 진단비가 1000만원으로 71세에서 75세까지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1세에서 75세 우리 부모님 효보험이에요. 그래서 갱신형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1000만원까지,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0만원. 우리가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수술은 당연히 하겠죠. 수술이든 아니면 시술이든. 그러면은 합이 얼마? 2000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산정특례 각각 500만원씩 있기 때문에 플러스 500만원. 거기다 플러스 2대 질병이죠. 심장질환과 뇌질환 각각 100만원. 이 100만원 안에는 I49죠. 기타 부정맷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려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질환 2600만원, 그리고 심장질환 2600만원, 합산 5200만원까지, 혈전종의 치료비는 보너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이랑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험왕 지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은근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유튜브는 또 이렇게 뭐랄까 60세나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데 71세 같은 경우는 남성 68,000원, 여성 43,000원, 뭐 69,000원, 7만원, 4만원 요런 식으로 대동소이하다 보험료가. 그래서 6만원대, 7만원으로 남성은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고요. 여성은 4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돼 하신 분들은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뇌질환, 심장질환 1000만원씩 넣어드렸잖아요. 요것만 빼고요. 나머지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2대 질병, 혈정종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이게 어떻게 보면 진단비니까 다 합치면 1600만원, 뇌 1600, 심장질환 1600, 합산 32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렴한 플랜으로 준비하면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 그래서 71세에서 75세까지는 지금 보시면 거의 반구자로 뭐 3만원, 2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고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남성 3만원대, 여성 2만원대 이 정도면 정말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